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위한 용역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이 전남권 의대 유치 희망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해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착수 보고회. 최근 용역사로 선정된 글로벌 컨설팅사와 대형 로펌 컨소시엄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공정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은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희망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부에 별도의 신청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용역을 통한 정부 추천이 행정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이제 단일한 대학으로 혹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제외되었다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제외된 대학도 그냥 별도로 사실은 교육부에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대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만은 없는 영역인 만큼 정무적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는 사실 그게 뭐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다는 걸 우리가 30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 내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노강규 시장은 SNS를 통해 컨소시엄사까지 순천대가 도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순천대 측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라도 전남도가 도민 혈세만 벌이는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일을 꼭 출전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다 넘긴든지. 30년 만에 찾아온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만으로 전남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전남 동북권의 냉소적,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행정적, 법적 빈틈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